여기 지금 경북 봉화인데요. 아, 제삼면이란 동네인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렇게 멋있는 정자가 방치가 돼 있어요. 그래갖고 지금 짓고 있는데요. 아, 저 건너편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. 아,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, 이거. 앞으로는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. 진짜 이거 건물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인데요. 이게 지은 지가 뭐 동네분이 그러는데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, 이게. 아, 이건 정자는 아니고요. 이건 내가 볼 때는 정자 형식으로 지은 가정집이에요. 예전에 여기 사람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. 와. 이거 관리했으면은 지금도 쌩쌩할 텐데, 그죠? 너무 아깝지 않나요, 이거? 이 마루 보세요, 마루. 만들어 놓은 거. 이게 다 짜맞춰 갖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. 끝내주네, 끝내줘. 저는 이게 지나가다가 이게 마을 정자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동네 분한테 물으니까 이게 마을 정자가 아니고 개인 주택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주택인데 이렇게 정자 형식으로 지었어요. 진짜 잘 지었다, 그죠? 옛날에 이 동네 유지분이었는가 봐요, 그죠? 잘 사는지. 네, 석가래 넣어놓은 거 보세요. 석가래 넣어놓은 거 보세요. 와, 희한하게 지었다, 그죠? 이렇게 여름에는 이 마루가 이렇게 시원하게 딱 이렇게 뚫리고, 요거는 방이었고, 이렇게 탁 마루에서 이 강을 보면서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 지금 밖에는 엄청나게 뜨거운데요. 여기 진짜 시원합니다, 지금. 여기 옛날 누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되게 낭만적인데요, 이거? 기가 막힙니다. 이게 개인 주택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. 여기는 이제 살림방이었어요. 살림방인데, 다 망가졌습니다. 이거 지은 지한 100년은 되었겠죠, 이게? 저기 형광등 달려 있어요, 저 안에. 형광등 다 달려 있고. 진짜 집이 예술적으로 지었습니다.
진짜. 개인주택을 기가 막히게 지었네, 그죠? 이게 지금 기둥도 약간 보면 여기가 약간 붉어져 나온 것 같아요, 이쪽이. 그래, 약간 배 흘림 기둥이라 그러나요, 그거? 그런 형식으로 지은 것 같아요. 그 부석사 무량수전 가면 있는 그배 흘림 기둥 있잖아요. 그거 형식으로 지었어요. 여기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, 멀리서 보면. 그래갖고, 예, 그렇죠. 약간 그런 식으로 지은 것 같죠, 그죠? 만들어서 기둥을 깎을 때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갖고 지은 건물이라는 게 느껴져요. 이 마루에서 보는 풍경이 압권입니다, 지금. 여기는 뭐 유리창 이런 게 하나도 없지만, 여기서 보는 이 개울 모습은 시원하고 좋습니다, 지금. 지금 밖에는 엄청 뜨거운데, 이게 지금 망가진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. 지금 이쪽은 석가래가 다 썩어갖고, 지금 다 내려앉았어요. 이거 지금 여기 이것도 지금 썩어갖고 조만간에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. 야, 이런 거는 보존해야 되는데, 그죠? 보존의 가치가 제가 볼 때는 100% 있는데, 안타깝네요. 오늘 샴발라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요.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건물인데요, 너무 아깝습니다, 지금. 감사합니다.